둘, 셋! 라이리나 올라마게 somos Lumina! 랜덤인가요? 네, 랜덤으로 할게요, 저희. 1에서 8 중에 아무거나 골라보면 돼요. 네. 아이스는 이거죠. 이모티콘? 아, 수유리가 그렇게 이모티콘 쓰면서 카톡을 잘 안 하고 쓰면서 연락 잘 안 하고. 수유리가 쓰는 이모티콘 많은데 그게 그 동물이 뭔지 모르는데 강아지인가? 수유리 형 쓸 때마다 다른 거 써. 그 형이 그 이모티콘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 텍스트. 그냥 텍스트. 화살표로 이런 텍스트 이모티콘. 텍스트 이모티콘. 난 잘 모르겠어. 텍스트 이모티콘으로 나 갈게. I see what you got, what you ego on. I see what you got, what you ego on. I see what you got, what you ego on. What you ego on top. Let's go. Hey, 만들어도 완성 속에 괜찮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속이. 이거 뭐야? 나 이거 쓴 적도 없어. 한 번도 쓴 적도 없어.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제일 많이 쓰는데.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어. 트위터에 올릴 때. 아, 맞아. 많이 쓰는 거 같아서. 맞아. 와, 머리 가득 차. 트러블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나. 트러블? 이 밤을 기다리는 너를 잘 표현한 거? 우빈이를 잘 표현한 거? 우빈이를 잘 표현한 거? 우빈이를 잘 표현한 거? 근데 우빈이도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면 정답이 있는 거 같아. 와, 나 고민했어. 원인모랑 트러블. 트러블이죠. 나 송강채. 원인모. 아, 진짜? 나도 원인모 고민했는데 왜 트러블이야? 몰라.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면 우빈이가 생각이 나. 우빈이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느낌? 아, 그래? 잘 생각나는 느낌? 나 수유리는 트러블 했을까? 수유리는 뭐가 트러블을 많이 일으켜서 트러블을 했을까? 저는 송강채 가사가 우빈이가 뭔가 사랑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My love is blind. 저는 무슨 이미지죠? 우리 팀에서. 아, 뭔가 사랑에 뭔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빈이. 우빈은 왜 많이 모셨나요? 욕심이 많나요? 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가사 중에 그게 있어요. 제 파트에서 완벽한 행복 이런 건 없을까? 그럼 고민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잘할까 하다가. 맞아. 아, 절마 했는데. 동물. 와, 이건 솔직히 진짜 난 알아. 다 알 거라고 생각해. 그림 그려주셔도 됩니다. 아, 그림은? 그림 그리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멤버가 아, 있을까? 잠깐만. 왜? 질문이 뭐였죠? 스티븐을 잘 표현하는 동물. 다들 열심히 그래. 나도 그림을 잘 해야겠다. 개구루. 강구루. 되게 스파이더맨에서 나오는 그 도마뱀. 도마뱀 같아. 도마뱀. 난 뭔가 화난 수달 같아. 수달. 머리는 물개 같고 몸은 사람 같은데 뭔가
고릴라? 아니면 털 많은 등치 큰 사람? 아니 근데 왜냐면 발은 캥거루 같아. 내가 요새 그거 봤단 말이야. 캥거루 이렇게 근육 다 부려가지고. 아, 맞아 맞아. 사람 잡으려고 무슨 안놔주려고 하면서 부려가가지고 그 표정이 딱 이랬어 얘가. 거의 하라네. 뭔가 정말 캥거루 호지판에 있는 거 같아. 호지판에 있는 캥거루. 정말 호주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 아 맞아. 캥거루. 아 왜 지워놨어? 아 지운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척 안 하나. 캥거루. 오 이건 다 맞췄네. 호주에서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닮았어요. 난 있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짜 닮았어. 근데 저도 제가 만약 호주에서 안 살았으면 캥거루로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싶은데 네, 이게 호주에서 와서 듣는 건지 아니면 진짜 닮아서 듣는 건지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아마 한국에서 막 족제비 이런 거 닮았을 거야. 약간 그랬을 거 같아. 족제비, 족제비. 수다 이런 쪽일 수도 있어. 왜냐면 캥거루까지 생각을 안 가가지고.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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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는 뺄 거야? 예체는 빼고 합시다. 예체는 빼고? 와 진짜 모르겠네. 와. 근데 내가 이렇게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대. 그렇게 잘했대 학교에서. 왜 다 거짓말이다 그 어쨌든 이과 쪽이네요. 네. 왜 수학이죠? 저 수학 수포자였는데. 영빈이 형이 암기가 좀 빠르지 않아요? 네. 평소에 그냥 암기하는 게 좀 빠르고 주판 얘기도 몇 번 했었고. 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과학 적은 이유는 일단 과학을 시험 볼 때 외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근데 과학을 재밌어 했었어요. 그냥 뭔가 우주, 심해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게임 어떠셨나요?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분도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상대방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좀 아 맞아. 저는 이런 질문?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어. 아 맞아 그거 맞아. 새로운 질문. 진짜 내가 멤버들 이렇게 몰랐나? 아 맞아. 다 틀렸거든 저는. 아 제 거 또 맞았나? 다 틀려서 뭐지? 좀 당황한 느낌? 근데 저희도 스티븐 거 없었으면 다 틀렸을 거예요. 아 수율이 어떠셨나요? 아 저는 우빈이 것만 틀렸는데 우빈이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야겠어요. 멤버들을 알아가는 시간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하여 우빈이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틀렸어요. 아 내가 문제를 많이 해서 형이 이모티콘 눈물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런 거였구나. 오케이. 네, 스페인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타이틀곡 All Eyes Down 나왔으니까요 굉장히 사랑 많이 해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스케라. 오. 아. 네, 팬 네? 여러분들, 스페인 팬 여러분들, 네. 이 영상, 이 인터뷰를 재밌게 보셨나요? 네. 기회가 된다면 꼭 스페인 가서. 한번 그냥 그 도시를 투어 해보고 싶어요. 하고 기회도 되면 콘서트도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만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gracias. 어스케요. 아, 네, 스페인 구독자분들 저희 2집 나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더 멋있게 또 더 재밌게 준비했으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스케요. 네, 그럼 아디오스. 네, 네 스페인 구독자분들 저희 루미너스 새로운 2집 미니 앨범 All Eyes Down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꼭 스페인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같이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다. 화이팅 화이팅. 오스케로. 오스케로. 그럼 지금까지 루미나였습니다. 안녕. 안녕. 오스케로. 오스케로. 오스케로 계속 남아. 오스케로.